주인발이 될 거야?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이소영이 될 거야. 이소영이 제일 센티. 주인발이 총을 얼마나 잘 쏘는데. 쇠도 한 번에 맞춰. 야 이름들아 시끄러워. 딴 데 가둬봐. 지구를 지키는 세 명의 영웅들이 있었다. 오, 이 음악. 몹시 좀 커요. 나라의 슈퍼맨이다. 죽어는 우리가 지킨다. 오냐? 아니, 안 와. 빨리 뽑아. 와, 크다. 됐다. 빨리 가자. 와. 지구가 아니라 빨리. 우밭을 지켜야 되겠네요. 당연히 셋이 모이면 겁날 게 어딨어요, 이 아이들이. 야,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싸움 제일 잘하는 거다. 그래, 나 슈퍼맨이다. 내가 힘이 제일 세. 내가 총을 제일 잘 쏴. 야, 내가 맞췄으니까 힘이 제일 세지. 야, 한판 더 해. 야, 그런 게 어딨어? 한판 더 해. 야, 이제 이게 마지막 승부다. 왜? 야, 이놈아, 지구를 지킨다더니 동네를 온통 박살을 내고 있구나. 야, 땅이다. 아까 얘들을 도와줘. 친구들하고 힘자랑하다가 동네 장독을 깨가지고 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고 우리 된장을 퍼다가 이웃집에 나눠가지고 같이 나눠 먹은 적도 있었어요. 행수생 再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强健。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무술을 연마하다가 장절곤 있게 막 이소룡 흉내내다가 슬픈데요 많이. 아니 무술을 연마하죠. 그게 막 홍납을 했어. 말썽꼴 오기셨군요. 근데 그때는 정말 지구를 지키는 영웅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만 그렇죠?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참 순수했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 잘 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또 눈이 아주 깨끗하고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네. 테마 여행 지금 떠나볼까? 여행 작가 유성용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가을이 점점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섬진강자락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 강물 가장 끝에 있는 조용하게 숨겨진 계절의 비경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한번 떠나보시죠. 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섬진강. 이 물길이 시작되는 곳에는 보물섬이 있습니다. 이맘때면 차분하게 신비로운 풍경을 드러내는 곳. 이 물길 끝에 숨겨진 깨끗한 보물섬을 만나러 갑니다.